한번 리폼을 해보겠습니다. 출발! 자, 지금 보시는 게 4자 3단 측양장이에요. 네. 그래서 요거를 원목 수납형으로 만들 예정이고, 어항이 1150에 폭이 600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리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이처 악보아 나스. 다 분리해버렸어요. 이거를 재단하고 그것을 결합을 해서 측양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나이스! 테스트의 선프 그리고 어항 이제 완성이 됐고요. 물을 채워 보겠습니다. 선프 쪽 구조는 좋아 보이네요. 역시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. 예, 물의 순환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어려운 것도 밸런스를 잡아갖고 이제 소음을 없앴습니다.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요? 문짝만 달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.